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보고 계세요?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에 가장 좀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LG 에너솔루션의 이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 해제가 된 상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가장 그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그런 그 기업들이 이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그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비위 법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현재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테슬라도 주가도 반등하는 시점에서 실적이나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게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출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50% 가깝게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는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의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전에 우려됐었던 뭐 니켈이나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안정세.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 이후에도 이 수요와 어떤 가격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적인 이 공통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세븐에서 출연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업종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따라가면서 커지는 시장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보세요? 특히나 LG엔솔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주가 내렸고 살짝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진 모습인데 좀 중소형주 쪽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전기 2차 또 2차 전지 또 안에서 이제 소재 뭐 장비 굉장히 그 분위기가 나누어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뭐 틀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탑다운 방식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보호예수 물량이 당연히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잘 버텼거든요. 뭐 한마디로 지금 LG에너솔루션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다는 부분은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유통 주지수가 많아진다라는 부분이고, 지난달에 외국인 대순 매도에서 이번 달 같은 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이 외국인들이 이 LG엔솔루션에 대한 매수 기회를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부에 이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관심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우선 나비효과처럼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제가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이 추천도 추천이지만은 이 새로 좀 소개한다는 관점에서 대보 마그네틱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하겠는데,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이 탈철, 한마디로 이 원자재에서 이 철을 빼내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탈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보 마그네틱이 활성화하기 전에는 거의 뭐 일본 기업들이 뭐 독식을 했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 필요한 이런 이 인가공이나 이런 재련 기술 같은 경우가 우선은 그 전에는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 많이 진출했었거든요. 하지만 대보 마그네틱이 이 탈철 정비를 상용화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2차 전지 안에서는 대보 마그네틱이 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니켈과 리튬을 융합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융합을 했을 때는 이 고온보다는 저온 쪽에서의 융합이 활성화된다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산 리튬보다도 이 수소 리튬 쪽에서의 요구가 많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보 마그네틱이 이런 인가공 사업에 진출을 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이 효과가 분명히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대부박은혜 특위 공장의 부지를 사고 이거에 대한 공장 증설을 지금 계획을 하는 것도 물론 앞서서 2차 전지에 대한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은 건 당연한 거고, 그 부분에 맞춰서 발 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부마그네틱의 현재 지금 분위기와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가도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주 지금 현재 뭐 수준이 20배 내외 정도, 20배 조금 넘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어떤 그 2차 전지 이 소재 그리고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는 이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크게 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짧게 뭐 10%에서 4만 9천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 일단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가야 된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고 예수 물량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잘 버텼고,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보 마그네틱을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짧게 49,000원대까지 보면 적절하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